죽이고 좋아요. 아 뭐요? 너 아직까지 살아있었어? 어! 어! 야! 야! 죽었나? 죽었어. 뭐요 뭐요 하지마 하지마. 아유 우선 먹자. 좋아요. 이제 소금 창으로 봐주고 없습니다. 이제 뚜샷 뚜샷. 예 소금 결정 창으로. 예 뚜샷 뚜샷. 어? 뚜샷 뚜샷. 예, 뭐 쉽죠?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앞에 해골들을 신성 무기로 처리해주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예, 빠르게 해골들을 처리해줘야지만 이 보스랑 싸울 때 그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 좋아요.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뭐 간편하게 처리했죠? 예, 보스는 뭐 어려운 보스는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분도 쉽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아 그리고 여기 화덕불 또 한번 밝혀주고요. 뿅. 그래서 보스 보스 순삭. 예 알잖아 법사에게 보스는 예 순삭 대상이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스펙을 로이 뭐 예 걔 잡았죠. 그러면 여기 아이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 여기 아닌가? 그 여기 뭐 아이템 있지 않나요? 여기 아닌가? 아 제접해야 돼? 오케이 제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원래 그 나 같으면 그 암령 잡았잖아요.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잡고 예 요 보스 지역에 보스 잡고 나면은 그 아이템을 줍니다. 아 네 뭘 내일 봐. 아니요 아직 멀었어. 우리는 예 12시까지 방송합니다. 어 리로이 이름이 리로이야? 어 요 근방에 어딘가 있을텐데. 예 시체가 있어서 예 아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은 예 성기사 예 걔가 입고 있던 예 그 그니까 처음에 잡았을 때는 무기와 방패를 줬지만 여기 오면은 그 시체에서 갑옷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중갑이라서 무거워서 저는 못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갑옷인지. 꽤 멋있어. 금빛 나면서 상당히 멋있는 갑옷입니다. 자, 한번 입어서 어떤 모습인지만 보여드릴게요. 이 다크소울에 또 재미하면은 그거 아닙니까? 그거. 예. 뭐지? 예, 룩달이라고 해야 하나? 룩달? 예. 하여튼, 방어구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입어보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자, 보십시오. 아까 그 모습이죠? 예. 난 역시나, 예. 어이쿠야! 예, 무거워서 달리지도 못합니다. 어? 아, 예, 복수할 것임님, 데비님,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너무 무거워서 예, 걷지도 못, 달리지도 못해. 중갑입니다, 중갑. 예, 한번 해드려볼까? 어우, 진짜! 어, 예, 흑태자님, 어서오세요. 예, 복수할 것임님, 반갑습니다. 예, 버프하기엔 너무나, 예, 가혹한, 예, 형벌이죠. 이 정도 무거우면은, 예. 어, 방패는 빨리 들어지네? 패는 되나? 어, 야, 이것도 패는데. 호이! 호이! 이것도 아마, 예, 만약에 무기 쓸 수 있으면은, 특수기 나가던가?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생긴 무기입니다. 저에게 너무 무거운 무기라서, 예, 쓸 수는 없네요. 자, 다시 갈아입고, 평범하게. 제가, 마법사니까 또 평범하게. 땅끄미 왕관을 착용하고, 갑옷은 젤로 가벼운, 예, 마법사. 예, 마법사 코트. 오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네, 웬만한 아이템 이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웬만하면 다 얻으려고 합니다. 자 떠난다. 아야야야 뭐하냐. 앉아 레벨업. 우후! 됐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구이네비아
비리네비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암호의 명령. 그 암홀사의 반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이네비아랑 한판 뜰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반지가 없으면 만날 수가 없거든요. 아, 선기사 투구 바지 해야 수호자 상의 흑금사의 팔. 남캐 룩으로 이쁘다고요? 오, 그래요? 저는 항상 복구된 기능 게 제일 최고 이쁘다 생각해서. 아, 구인 돌린이야? 그이네비아가 아니고? 어. 아, 여기서 이제 반지를 착용합니다. 암홀 사제 반지 딱 끼면은 뿅 하면서 예 길이 나옵니다. 아이 구인 돌린, 구인 돌린. 예. 여기 앞에 가서 딱 씻다운 하면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또 좀 아이템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누구도 이곳을 모두 그걸 안 된다. 그대가 진정 검은 태양의 신도라면 예, 내 말을 따라 무릎을 꿇으라. 이 녀석이요. 감히 주인공보를 무릎을 꿇으라고? 예, 제 무릎은, 예, 깃털보다 가볍습니다. 바로 그냥, 수구이. 오케이. 아, 저게, 예, 계약해줘. 계약하고, 막, 아이템 줘. 예. 계약하고, 뿅! 하고, 아이템을 받습니다, 또. 애가 아마, 청왕구. 예, 청왕구로서, 그, 흔한 말로, 다크소울2에 보면, 청의 수호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을 벌하러, 그러니까 아가씨 봤죠.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오면 내가 신고할 수도 있잖아. 신고 많이 당한 사람들한테 침입하는 예, 그런 침입 형태입니다. 얘도 사람들 옛날에는 많이 했어 이 계약을. 이게 왜 그러냐면은 2단계인가 3단계인가 하면은 그걸 줍니다. 그 뭐야 그 뭐지 인체할 수 있는 마법. 파란색, 예, 파란색으로 인체할 수 있는 마법을 주기 때문에 그거 받기 위해서 예전에 사람들이 상당히 이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아무래 건 맞아, 아무래 건. 하지만 뭐 우리는 딱히 쓸모 없죠. 예. 아, 네, 정구공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죠. 예, 가감히 무시하고 와요. 네가 쓴지 내가 쓴지 보자. 들어가는 겁니다. 예. 들어가면 한마디 할 겁니다. 배신자. 자, 말해봐, 이제. 어리석군. 아무리 검이 대왕의 묘소를 더럽히는 것은! 멋있어. 이 보스도 좀, 하여튼, 신비로운 보스입니다. 약간, 예, 이쁜 여자 플러스 문어. 예, 오징어? 예, 문어 플러스 오징어? 예, 길이 쫙! 예, 늘어나면서, 예, 길을 만들죠. 가자!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면 형이 미워할 거다. 오, 이건 피해주고. 좋아, 저거 쏠 때. 예, 저거 쏠 때. 피비빅! 쏠 때. 피비빅! 예? 피비빅! 저거 쏠 때 저는 가까이 가서 그냥, 예. 마법사니까, 예. 네. 오케이, 좋아. 예, 뭐 필요 없죠. 다시 한 번, 소환해주고, 예. 네. 오, 뭐 쏘려고. 뿡! 뿡! 피비빅 할 때, 저때 뛰어가는 겁니다. 피비빅! 아, 아프다. 잠깐만! 좋아, 피비빅! 예, 피비빅 할 때, 피비빅! 전 달려가서, 따다다다다! 안 죽었니? 평타로 죽인다! 예, 안 죽네. 예, 마법의 평타는, 예, 너무 약합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GT님, 어서오세요. 오빠, 이 아줌마 왜, 갑자기 화끈하게. 어우! 아따, 아줌마 왜 그래. 아따, 아줌마! 아줌마! 진짜. 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당으로 왜 가? 어? 왜 자꾸 미국당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뭐?
미국에 뭐 꼼짝은 거 있어? 어? 미국에 왜 가? 저는 예 순도 100% 조선놈입니다. 조선놈. 어? 어, 음의 기운이 달의 기운을 타고 나서요.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화통을 앉아놓고, 자꾸 딴 데로 나가니까,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 이게 어려운 보스는 아니거든요?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어, 다시 한 번. 소울창으로 그냥, 후드를 짭짭 해버려야 하는데. 어. 가자. 죽었어! 네! 죽었어, 이제. 아, 조용히 해. 그냥 시작해. 아, 도망가, 도망! 어, 저기 내 소울 보인다. 이럴 땐 숨어주고. 어, 어! 어우, 겁나 강력하네. 좋아요. 어이구, 이때 숨어주고, 물량 하나 먹어주고. 아, 나, 야. 아, 나. 야, 이거 또 죽겠다. 야, 느낌이. 안 돼! 내 손! 아유. 아유, 왜 자꾸 맞지? 어? 아, 이번에 호주로 가? 어? 이번에 호주로 가? 과연, 다음에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 말레이시아로만 보내지 말아줘. 그러게 말입니다. 이 보스가, 예,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예, 쉬운 보스가 아닙니다. 어? 내가 해보니까 알겠어. 어? 상당히 어려운 보스야. 아, 하늘나라로 가야 돼? 알았어, 알았어.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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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라로 가자! 야, 이리 와, 이거, 뭐, 딴 거 하지 마.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자, 눈치 보고. 그렇죠, 예, 눈치 보고. 어, 좋아! 피리릭! 예? 피리릭! 예, 좋아. 피리릭! 이리 와, 이리 와! 어? 좋아! 좋아, 예. 이거, 이번에 잘 맞추면, 예. Say goodbye! 아마! 아야! 오, 야, 잘못했다, 잘못했어. 잘못했어! 나! 아! 저 양심도 없는 것. 야, 잘못했다. 어? 좋아, 피리릭! 지금이야. 피리릭! 에? 피리릭. 피리릴리리, 죽어, 임마! 에. 좋아요, 예, 아, 어, 예, 반반 술마니님,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보세요. 다리에, 예, 문어들이, 문어 다리가 있죠? 예, 그러니까 문어 플러스 여자. 위에 상체는 여자 같아. 쉽죠? 예, 쉬운 보스가 아니야, 가보니까. 내가 무려, 예, 두 번이나 죽었는데, 절대 쉬운 보스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어렵다는 거. 예, 절대 쉬운 보스가 아닙니다. 겁나 어려운 보스였어. 좋아요. 여기 이제 아이템 몇 개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기적 관련 아이템을 주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닌가? 뭐야 이거 빈상자. 이건 뭐야? 아, 나 임마. 자, 이건 뭘까요? 아, 예, 기적 역시. 인첸 할 수 있는 태양의 검, 예, 전기를 인첸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네요. 방송 시작한 지 2시간 대신, 뭐, 아니요, 약 1시간 지났습니다. 1시간, 예. 9시부터 시작합니다. 예. 어, 네,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9시. 제가 이제는 9시부터 12시까지 방송. 예전에 8시부터 했는데, 제가 또, 예, 운동하느라고 8시부터는 못하고 9시부터 합니다. 오늘도 또 빡시게, 예, 회사 끝나고 빡시게 또 운동, 예, 무거운 벤치프레스 팍팍 들고, 예, 뭐 이런 거 이것저것 운동 좀 하다가 또 집에 와서 바로 또 방송 틀고, 이렇게 한 겁니다.
4만 소울 좋다. 레벨업. 레벨업 하고 이제 어디 가야지? 아, 네,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귀여운 말투의 메탈님. 히히. 네? 예, 네, 귀엽죠? 예, 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예, 네,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I'm so sorry. 알았어, 알았어. 아, 신고하지 마. 다시 한번 말하지 마. 예, 네, 신고하지 마요. 예, 네, 저 신고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고. 아프리카에 겨우겨우 붙어 있는 거야. 빠따가. 좋아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그냥 가보자. 하인지 맞아. 이거 왜 이래? 대한민국, 예, 순수한, 예, 순수한, 건전한, 예, 대한민국, 예, 청년입니다. 예. 아, 예, 999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잠깐만, 여기 아니잖아. 이자라스를 만나려면 밑으로 가야 합니다. 이자라스 만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우리의 그, 뭐지, 다크소울1의 그, 뭐라고 해야지? 기쁨조라고 할 수, 있는, 기쁨조라고 할 수 있는, 지크마이어, 지크마이어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를 뭐 약간 어려워. 예. 그 뭐야 여기서 지크마이어 이벤트 마지막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크마이어가 안 죽으면서 지크마이어가 막타를 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서 조금 복잡해요. 일단 가서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요? 유튜브야? 당연히 올라가죠. 예. 유튜브 항상 올라갑니다. 예. 유튜브는 나의 것. 네, 지금도 이거 뭐, 이때까지 방송했던 거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저는 방송하면 무조건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니까, 혹시나 생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예, 다시 보게 할 수 있다는 거, 가서 보시면 또, 그니까, 시간 날 때 보시면은, 예, 그냥, 예, 외롭고 쓸쓸할 때, 한 번씩 보시면은, 하, 저렇게 사는 놈도 있는데, 저놈을 보면서, 내 희망을 얻자! 예,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가끔 시간 남아 한번 봐주세요. 왜? 예, 저런 놈도 있는데, 왜? 나도 살아야지! 좋아요. 자, 여기. 1, 2, 3, 4, 5. 예, 그, 중간 보스였던, 아, 이게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보스였나? 예. 얘가 소몰이 대문 맞나? 예. 그런 애들이 여기 무식하게 몇 마리 모여있죠? 마법 유도 소울 덩어리 한방에 뭐 달려와! 형 바쁘다! 야 순서대로 달려와야 돼. 땅땅땅땅 좋아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야 뭐야! 야 소울도 어디를 날라가? 야, 무기 좋다. 대문에 큰 도끼. 좋아. 야! 둘은 안 돼. 야, 너 왜 안 죽니? 어? 너 뭐 용과리 통편이? 아냐! 예? 아, 안 죽어, 임마! 예? 빠방! 아, 네, 누...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누...부님. 네, 어서오세요. 두 마리 남았죠? 두 마리야 뭐. 예, 순식간에. 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엄청 빡빡했어, 나는. 회사 갔더니 아침부터 시간하게, 예, 점심 먹고 나서까지 회의를 하지 않나. 회의, 월요일은 회의. 밥 먹고 회의. 밥 먹고 회의. 완전 피곤해. 거기다가 또, 예, 운동까지 하고 왔더니만, 와,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제이손님, 어서오세요. 오늘 방학? 방학식? 방학식이 뭐야? 아, 예, 어서오세요. 방학식은,
방학은 진작에 하지 않았어요? 오늘 방학했어요? 어? 오늘 방학했어요? 오늘 방학? 아, 방학을 이제 하는구나. 난 진작에 한 줄 알았는데, 여름방학. 그렇구나. 아, 그래요. 아, 이제 방학할 땐가? 야, 방학하면 좋겠다. 어? 아, 여기 아이템은 여기 용암이어서 지금 못 먹고, 내가 이따가 아이템 먹고 나서 와서 먹겠습니다. 그, 용암을 걸어다닐 수 있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액세서리가 있어서 그걸 얻고 나서 지금 여기 무리하게 먹다가 죽지 말고 네, 그걸 얻고 나서 와서 먹는 게 필요합니다. 알바하러 가야 돼? 왜 학생 때는 그래도 아 뭐 다 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 뭐 알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어디 뭐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예,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예,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모두, 예,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죠? 예, 보통 근데, 그니까, 보통 고등학생, 그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 뭐야, 보통, 그, 뭐라, 보충수업? 보충수업이라고 해야 하나? 학원 같은 거. 보통 그런 거 많이 가지 않나요? 저는 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방학만 되면은, 저는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서울 사시는 분들 말고, 저는 이제 촌에 살았거든요? 여수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바닷가. 예. 여수라는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저는 방학 되면은, 우리 학교에 그 친구들 중에 그 앞에 섬에 사는 애들이 있어요. 갖고, 학교 다닐 때는 밖에 나와 살고, 방학 때 되면 이제 그 섬에, 그 집에 들어가 살거든요. 아, 땅끝 마을은 해남이고, 여수는 그냥, 한려수도 바닷가, 예. 하고, 그, 뭐야, 방학 때면 저는 항상 친구들하고 몇 명 모여서, 항상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예, 그 섬에 사는 애 집에 놀러 갑니다. 예. 엄청 재밌어요, 진짜. 섬에 가면은, 말도 못 합니다, 진짜. 예. 진짜 끝내줍니다, 진짜. 여기 뭐 나오는데. 어! 왜 안 나오지? 아, 이 인간 상태만 나오나요? 혹시? 압력? 그런 거야? 아, 그러면 인간으로 바꿔서 가야 돼. 예, 저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친구들하고, 그 섬에 가서 이제, 뭐,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과일도 따먹고, 이것저것 하여튼, 예. 상당히 예, 촌에서 놀 수 있는 예, 최대한 놀아봤습니다. 아유, 낚시하면 잘 잡히죠. 예, 말도 못하죠. 예. 바늘만이면은 어, 네, 어서오세요 루시퍼님. 바늘만이면은 그냥 물고기가 그냥 헐 하고 그냥 예, 뜯겨 올라옵니다. 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 어? 물고기들이 나 잡아 잡혀 주십쇼 하고 예, 그냥 그, 막, 그러고 있는데, 예. 천놈입니다, 천놈, 예. 여수 천놈입니다. 예, 이, 지금, 예, 메탈방의 BJ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토종, 예, 여수 천놈입니다. 예, 지금 사는 데는 서울이지만, 예, 속에, 마음속에는 항상 여수 사람이라는 걸, 예, 마음속에 항상 다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루시퍼님. 그니까 촌 좋아.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일하니까 시간이 많이 안 나서 못 갑니다 요즘은. 1년에 많이 가면 두 번? 네. 많이 가면 두 번. 예. 네. 진짜 그 대명절 있잖아. 설이나 추석 때 그것도 이제 연휴가 길면 가고. 예. 네. 이번 추석 때는 좀